머리뉴스케입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군요. 머리뉴스케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합니다. 시즌에 17승 6패 기록하면서 1.603 전체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뒤돌리기로 깔끔하게 맞춰냈습니다. 좋아요. 득점 성공률이 60.4%. 장타율이 시즌 장타율이 10%고요. 이번 대회만 보면 15.1%. 뭔가 달라진 모리우스케 선수입니다. 네, 정말 좀 단단해졌죠. 초구가 안 좋은 게 초구를 치고 난 다음에 저 노란 공이 많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이 예. 쓰거든요. 지금 배치는 나쁘진 않은데 왼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왼손 걸어치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공격은 김여름. 배치가 너무 이쁘게 쓰고 있는데 조금 좋진 않네요. 일단 걸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만 노란 공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네, 조금 얇게 맞았죠. 자, 그래도 김현우 선수가 왼손잡이라는 지금 이점은 있는 배치 상황이죠. 네. 뱅크샷으로 시작하는 김현우 선수다. 뱅크샷 좋습니다. 좋아. 뱅크샷으로 시작해서 뱅크샷이 이제 20개째 평균 4.8개의 뱅크샷을 경기당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단 쿠션을 먼저 치는 경우는 회전에 참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왼손잡이라는 이점이 정말 컸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뱅크샷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뒤돌리기로 한 번 더 돌아옵니다. 아, 시원시원합니다. 정확합니다. 출발이죠. 출발이 산뜻하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목적구를 돌려서 센터 포지션을 만들어냈어요. 다만 이제 이 이목적구 좀 안 좋게 맞으면서 배치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7승 6패를 기록하면서 항상 뭐 128강, 64강에서 더 올라오지 못했던 김현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두껍게 키스를 빼고 진행을 했고요. 저 흰 빨간 공을 주시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목적 구간에 키스가 나왔습니다. 빨간 공이 저 너무 크게 들었죠. 조재우 선수의 모습이죠. 네, 조재우 선수는 이번 대회 조금 아쉽죠. 예. 아, 조재우 선수에게 사실 뭐 김현우 선수 이제 같은 NH 농협카드 팀이고 팀원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만 조재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뭔가 좀 우승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옆돌리기 예리한 코너를 노려봅니다. 자, 옆돌리기를 오른쪽으로 직접 꺾어놨었는데요. 빠져나갑니다. 워낙에 예민한 상황이었어요. 조금 더 회전을 바짝 주고 돌렸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2이닝 공격입니다. 일단 3뱅크를 재고 있는데 흰 공이 맞고 나서 뒤로 살짝 끌리는 모양새가 분리각이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뱅크샷 속도감을 높이면서 빠르게 배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너무 얇게 맞아 버렸죠. 흰 공만 맞고 빠져나갑니다. 안쪽으로 꺾이질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서 빠져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네. 파고 들어가네요. 득점 성공. 1점. 뒤돌리기로 거의 뭐 투쿠션 맞고 나서 아주 접전에 박빙의 상태였습니다만 쿠션을 맞고 이목적구 통과. 내공에 끌림을 주긴 줘야 되지만 그 끌림의 양이 많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분리 이후에 밀림을 잘 갖고 갔죠.
뒤돌려치기를 짧은 각도로 만들어줄 건데요. 아키스 위험합니다만 내공이 먼저 지나가네요. 그리고 네. 살짝 옆으로 지나갑니다. 살짝 키스는 잘 빠졌는데 이목적부도 살짝 벗어나네요. 배치가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키스도 위험했었고 여기서는 돌아서 빠져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배치는 뒤돌려치기 배치인데 난이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짧아요. 네. 이게 또 이렇다고 얇게 처리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뒤돌리기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짧게 빗나갔고요. 현우 형 나 멀리 왔다고. 예. 멀리서 왔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줘야죠. 그렇죠.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경기를 집중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가까이 왔어도 그렇죠.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아, 저 빨간 공 진행이 안 좋은데요. 야, 이 초반에 키스도 나오고 뭔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리우스케 선수의 미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차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네. 아, 뭔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게 코너로 가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예. 이거를 넓은 쪽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은데 자 넓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껍게 맞았어요. 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넓은 네. 쪽이냐 좁은 쪽이냐를 판가름을 할 때 지금 둘 다 어려웠거든요.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넓은 쪽은 두께를 쓰기가 더 어려웠어요. 지금처럼 이제 두께를 예. 좀 두껍게 쓰다 보면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큰 기울기였죠 지금. 뭔가 스핀샷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했었던 것 같은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리우스케 선수가 시도하네요. 네. 득점. 좋아요. 부샷. 잔뜩 회전을 가지고 가는 옆돌리기였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내공의 회전을 극대화시켜줬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와서 득점 성공하는 모리우스케 선수고요. 자, 이거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추가 득점까지 앞서나갑니다. 모리우스케. 여기서 점수가 좀 나올 것 같은 예. 느낌입니다. 빠른 공격으로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비껴치기 성공. 네, 회전은 조금 줄여주고 일목적구의 두께를 편안한 두께로 맞춰줬어요. 너무 밀리지 않는. 마찬가지의 비껴치기입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연속 3득점 모리우스케. 그리고 공이 모이고 있어요. 예. 네, 모아치기 했나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약속 장소가 여기인 듯 두 공이 모여 있고요. 근데 배치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이라도 화면상 오른쪽에 치는 게 더 좋은데 자세가 일단 이쪽이 좋아요. 뱅크샷. 야, 노란 공 안 맞았습니다. 지금 화면상 오른쪽으로 쳤을 때는 좀 더 두께를 좀 편하게 맞춰도 되는 상황이었고 예. 화면상 왼쪽으로 칠 때는 조금 더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자세가 이쪽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쪽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빨간 공만 맞고 갑니다. 김현우 선수 두툼하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로 공격합니다. 아, 이 배치 참 정확하네요. 정확한 옆돌리기 샷으로 한 점 추가하는 김성우. 내공이 원쿠션을 향해 갈 때 살짝의 휘어짐이 만들어지죠. 네, 그 휘어짐으로 인해서 각도를 길게 만들어줬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했군요. 네. 자, 다음 배치 빨간 공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걸어치기를 보나요? 네, 걸어치기로 가네요. 우원뱅크 걸어치기. 야, 아, 이건 이제 돌아도 네. 네. 없는 상황이죠. 길게 나가는 걸어치기였습니다. 거진 득점 라인에 확보가 됐었는데요. 일목적고 잘 처리를 했고 이건 너무나 아깝게 빗나가는 걸어치기였습니다. 자, 모리 선수 배치가 좋아요. 부드럽게 뒤돌리기로 갑니다. 성공. 야, 얇은 두께와 느린 속도 조합으로 일목적고 포지션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목적고가 너무 정면으로 맞았어요. 부드럽게 밀어내면서 우리 유스케 선수의 뒤돌리기. 일목적고 포지션은 참 잘했는데요. 그러네요.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뒤돌리기로. 아, 좋네요. 시작합니다. 정착하게 잘 만들어낸 뒤돌리기였습니다. 리치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산뜻하게 돌려냈군요. 네. 일단 원쿠션 회전을 정말 잘 먹을 잘 들어가게 해줬어요. 빠른 공격으로 다음 공격 이어갑니다. 단쿠션 맞고 들어갑니다. 빠른 템포로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는 모리우스케입니다.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았던 옆돌리기였었군요. 네, 그렇죠. 지금 배치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기가 괜찮기 때문에 끌어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함이 있어요. 끌어왔습니다. 옆돌리기 살짝 맞고 지나갑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네. 잘 득점이 됐고요. 많은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낮은 당점을 주 위주로 해서 너무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안 했어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정의 모리우스케 선수였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아, 아, 넣어치기. 좀 두께가 얇았네요. 백크샷은 빗나갔습니다. 자, 옵션에서 좀 더 두께가 확보가 돼야지 두 쿠션 쪽을 향해가는 입사각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조금 두께가 얇게 맞고 진행을 합니다. 4득점을 보태면서 1세트 모리우스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점수는 9-4. 자, 김현우 선수는 이제 미러 시스템이라고 하죠. 저 벽 쪽을 바라보고 치는 거예요. 자, 원뱅크 접시 형태 슈퍼샷 갑니다. 지금 이제 넣어치기 형태가 돼버렸죠. 그렇죠. 네. 장 쿠션을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지금 한 원팁 정도 줬을 것 같거든요. 원팁 정도에서 네. 장단으로 이어져 오려고 했는데 단쿠션에 먼저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넣어치기로 빠져나갑니다. 깨끗합니다. 자근자근 모리우스케 선수가 득점을 쌓아가고 있죠. 오늘 모아치기를 좀 하네요. 공이 또 모여 있습니다. 공을 모아놓고 뱅크샷을 시도하는데요. 아까는 나란히 있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제 이런 공들은 노란 공을 보고 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빨간 공을 친다고 했었을 때 속도가 좀 느려져서 짧아졌을 때 키스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풋쿠션 라인을 노립니다. 코너 돌아서 뱅크샷. 네. 안 맞았네요. 이번에도 공 하나만 맞고 말씀드린 상황이 숨겨져 딱, 나갑니다. 네. 말씀드린 상황이 딱이 상황이죠. 이상하네요. 잘 모아놓고 공 하나만 맞추는 뱅크샷이 두번 나왔습니다. 저럴 때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노란 공 위주로 보고 치는 게좀더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키스가 나면서 목적 구간에 키스가 나면서 내 공이 이 목적 구 쪽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뒤쪽 공간을 뱅크샷으로 노렸는데 반응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좋군요. 네. 2점 팀에도 조재호 선수와 마민검 선수가 같은 팀원인 김현우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민검 선수와 조재호 선수도 큰 박수를 보내주고 네. 있고요. 팀리그에서 김현우 선수가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우승했을 때 라운드 MVP를 차지했죠. 그렇죠. 비껴치기를 비껴치기. 살짝 밀어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두꺼웠죠. 두껍게 맞고 투쿠션. 이어서 공격 기회는 머리였을까? 뭔가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좀 연결이 좀 연결타가 좀 나와야 돼요. 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김현우 선수였습니다. 자, 회전 조절을 해주고서 득점을 노리는 비껴치기인데요. 비껴치기 넉넉하게 코너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참 멋진 플레이를 해줬다라고 볼수 있는 게 무리한 두께를 사용하지 않고 편한 두께를 쳤을 때 회전 조절을 하기 참 어려운 코너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코너 지점에서 회전을 많이 빼주고 각을 길게 퍼뜨려 줍니다. 빨간 공 처리하면서 옆돌리기인데요. 길게 나갑니다. 지금 이제 키스가 무서웠던 거거든요. 일목적구의 두께가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았으면 이제 키스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었는데 아주 두꺼운 두께를 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도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일목적구를 아주 두껍게 처리해야지만 키스를 뺄수 예. 있었거든요. 이렇게. 빨간 공도 조금씩 노란 공 쪽으로 오죠? 네. 조금 임팩이 과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로 완벽하게 끌어줬는데요. 엎드리기 회전이 네, 네. 좋습니다. 1점 살짝 옆으로 47대 11. 스치듯이 맞고 지나가는 김현우 선수의 옆돌리기 득점. 일목적구 두께를 아주 두껍게 처리하면서 내 공의 회전력을 극대로 살려줬어요. 일목적구 키스는 앞쪽으로 빠지고요. 아주 좋은 공격이었고요. 7점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11대 7. 두만 두께에 앞돌리기겠죠. 쿠션에 붙어 있는 빨간 공 쪽으로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연속 파이브 김현우 2점. 연속 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목적구 두께를 충분히 써서 보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도 많습니다. 현재까지의 하이런은 3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3점, 1점, 2점, 2점. 비껴치기 더블 쿠션일까요? 길게 더블 쿠션이네요. 더블 쿠션 갑니다. 왔어요. 아, 좋아요. 다시 한번 추가 득점 멀리 오신 만들어줍니다. 분입니다. 스코어 9대 11, 2점 차. 오늘 멀리 오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주 좋은 공격이 나왔고요.
두 번째 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1세트입니다. 자, 대전 각도가 나오지 않나 봅니다. 아니면 대전보다는 옆돌리기 짧게가 좀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다 얇게 맞고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돌리기 짧게 갔는데 코너 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돌리기 코스가 괜찮죠. 옆 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모리우스케 나이스 샷. 1점. 회전 조절을 참 잘해줬고 힘 조절도 참 좋았는데 다음 배치가 참 어렵게 섰어요. 한번 자세가 나오는지 엎드려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세가 노란 공 빨간 공 단쿠션 쪽에 붙어 있습니다. 확률상은 노란 공을 되돌아오시는 게 더 좋은데 자세가 안 나와요. 지금 대회전으로 가나요?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자, 여기 코너 쪽으로 갑니다. 살짝 옆으로 지나갑니다. 아쉽게도 이 앞돌리기 공격 빗나갔습니다. 아, 각도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저 노란 공 위치 때문에 짧은 각도를 만들어준다고 해줬는데 살짝 넘어가네요. 아, 저 정도면 너무 아깝죠. 근처까지 잘 갔습니다만 노란 공을 터치하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두께를 두툼하게 쳐서 내공을 내려놓고 천천히 진행하는 빗겨치기 더블 쿠션인데요. 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 더블 쿠션. 아, 이 공은 참 잘 쳤는데 아쉽네요. 득점 라인 거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짝 모자르네요. 속도가 떨어지면서 각도가 벌어집니다. 아, 근데 오늘 모리 선수가 이렇게 모여있는 3뱅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뱅크샷 노란 공 맞고 갑니다. 지금 세 번째죠? 예, 네. 뱅크샷이 모여있는 뱅크샷인데 이상하게도 공 하나만 맞고 지나가는군요. 세 번 모두 짧게 진행을 했어요. 예. 아까 센터 쪽에 모여 있는 거 하나랑 화면상 오른쪽 위쪽에서 모여 있는 거 하나. 지금 이것까지 세 번 다 조금씩 짧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염다는 표정의 모리우스케입니다. 일단 공을 잘 받는 쪽은 지금 모리우스케 선수 쪽이거든요. 지금 김현 선수 배치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3뱅크라고 하더라도요. 인공 맞고 아 키스가 나오는군요. 네. 어려운 뱅크샷 김현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우스키 선수는 배치를 또 조금 잘 받은 것 같거든요. 넣어치기가 좀 적당한 두께 너무 얇지만 않으면 조금 얇은 듯하게 맞으면 코너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자, 오히려 공을 맞췄네요. 네. 네. 지금 공을 좀 어렵게 받고 있는 김현우 선수는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좀 쉬운 공을 받았는데 그 공을 못 해결하고 있는 모리 선수가 좀 더 멘탈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하다라는 표정의 모리 유스케. 빨간 공을 맞추는 원뱅크 넣어치기였었는데요. 네. 그리고 완전 얇은 두께를 노리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럴 수가 모리우스케 선수였습니다. 자, 그럼 김현우 선수에게 7만 원 공이 왔고요. 일단 정확합니다. 모리우스케 선수가 1세트에 좋은 배치를 받아서 기회도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모리우스케 선수가 그만큼 실수가 많았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지금 3뱅크 3번 실수는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맡겨치기 대회전을 칠지. 대회전 갔네요. 네, 약간의 휘어짐을 크게 만들어 줬고요. 좁혀 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정수빈 선수와 김민아 선수도 합류했습니다. 두 선수들도 뭐 응원하러 김현우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옆돌리기인데 흰 공을 일목적구로 합니다. 두껍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 자, 완벽한 스핀볼을 만들어줬는데요. 참에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베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비를 충분히 의식한 상황이었죠. 예. 51-12. 일목적구를 아주 두껍게 돌려놓고 내공은 천천히 진행하게 만들어서 득점이 안 됐을 때 수비를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줬어요. 살짝 옆으로 지나가는 스핀볼 옆돌리기. 곳곳이 세어 들어갔는데 더블 쿠션, 투 쿠션입니다. 너무 곳곳이 들어갔네요. 일단 모리우스케 선수가 뭐 초반에 괜찮아 보였습니다만 중반 이후로 갈수록 뭔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 공타가 나오고 있는 모리우스케. 그 사이에 점수 한 점 차까지 좁혀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대전 각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길게. 자, 그렇죠. 여기서 한번 키스가 빠져야 되고요. 각도가 길어져야 됩니다. 갑니다. 네. 득점으로 갑니다. 12-10 동점. 돌아서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12-12 동점을 만드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뭔가 폭발적이진 않습니다만 꾸준함으로 동점을 만드는 김현우.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옆돌리기. 자, 역전. 역전 포인트. 김현우. 드디어 역전이 나오면서 13-12. 아미감 선수 경기를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이 모이긴 모였는데 5 쿠션 뱅크샷이 조금 어렵거든요. 직접 뱅크샷을 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5 쿠션을 노릴지.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자세가 여기까지 나올까요? 왼손이라는 또 좋은 이 배치에서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왼손잡이라는 게. 예. 리더인 NH농협카드의 리더 조재호 선수. 자, 충분히 나오네요. 김현우 선수가 마무리하는 1세트 마무리 뱅크샷. 아, 들어갔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1세트를 가져갑니다. 역전 세트를 만드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2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초반에 어려웠습니다만 김현우 선수가 잘 풀어갔습니다. 자, 쿠션이 저렇게 가까울 때는 내공 반발력도 생각을 해야 되고 회전력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처리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아 선수를 웃게 만드는 김현우 선수의 짜릿한 뱅크샷이었습니다. 15-12. 사실 모여있는 뱅크샷은 모리우스케 선수가 기회가 더 많았었는데 네. 김현우 선수가 뱅크샷 처리를 잘해주면서 1세트 승리합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 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1세트의 짜릿한 역전 세트로 승리한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똑같이 뒤돌려치기 대회전이고요. 키스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조금씩 짧아지면서 옵니다. 아, 조금 짧네요. 안 들어가네요. 3, 5, 7 초구 실패하는 김현우. 조금 밀림이 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각도가 살짝 퍼지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짧았습니다. 자, 이게 또 빠지고 나면은 넣어치기를 주는 상황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뱅크샷 넣어치기 성공. 들어갑니다. 2점. 머리 유스케. 2세트에 그렇게 뱅크샷이 안 들어갔었는데 2세트 첫 공격을 원뱅크 넣어치기 뱅크샷으로 풀어갑니다. 네, 회전력은 조금 줄이고 각도를 잘 만들어줬어요. 대회전 시원하게 갔습니다. 대회전 성공. 네, 좋아요. 추가 득점. 뱅크샷에 이어서 대회전으로 추가 득점이 나오는 모리우스케. 뭔가 일목적으로 컨트롤을 해준다기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게 일단 본인의 좀 스트롱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돌리기 짧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목적구 위치가 워낙 좋지 않네요. 옆 돌리기 짧게 갑니다. 역시 당구장에 붙어 있는 빨간 공 쪽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네요. 약간의 높은 당점으로 살짝 밀림을 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밀림이 과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현우 선수는 네. 횡단을 칠 것 같아요. 네. 되돌아오기 각도가 좀 어렵습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횡단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횡단 처리. 그러니까 지금 이베치 같은 경우는 일목적구가 살짝 쿠션에 떠 있잖아요. 저 흰 공이. 예. 네, 저 떠 있기 때문에 두께 에러폭이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조금 도톰하게 쳐도 키스가 안 나는 상황이어서 횡단을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상황이죠. 결승까지 조금만 더 가자. 네. 8강에서 만난 김현우 선수와 모리우스케. 지금 조금 실수가 길었었고요. 만나기 직전에 네. 흰 공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옆돌리기가 키스도 나왔고 내공도 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자, 비켜치기 길게인데 비켜치기 키스. 또 이 키스가 항상 걸리죠, 보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세우지는 진짜 모리우스케 선수를 따라갈 선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죠. 딱 흔들림도 없고 샷하고 나서도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대전 백샷을 길게 노려봅니다. 거진 들어오는 라인이 90각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길게 뽑아줘야 돼요. 아우 이거 좀 너무 긴가요? 백샷. 네. 길게 나가는 백샷이었습니다. NEC 농협카드의 팀리그 선수들입니다. 지금 회전 조절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내공 출발이 이제 센터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아니면 더 뽑아주던가. 지금은 저 정도 나오는 거면은 아마 회전 조절이 조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원백크 두껍게 맞고 갑니다. 자 초반이 잃었어요. 네 초반이 지금 두 선수 모두 좀 좋지 않네요. 아까 전에도 원뱅크가 두께가 좀 얇게 맞는 아니면 안 맞는 이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실수 때문에 좀 두껍게 노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져 있는 모리우스케입니다. 답답하죠. 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원뱅크 걸어서도 가능해요? 걸어치기. 사이로 아, 빠져나갑니다. 자, 이 공이 살짝 더 밀림이 갖고 예. 있었어야 되는데 투쿠션에서 너무 속쳐 내려오네요. 과감하게 걸어치기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김현우 선수입니다. 조금만 더 밀려 들어갔으면 됐는데요. 3뱅크가 왼손입니다. 일단 왼손 3뱅크예요. 왼손이 안정되어 있는 선수이긴 한데요. 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뱅크샷으로 2세트 2개째. 이승윤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 스트롱 느낌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선수죠. 이게 왼손 3뱅크를 할 때는 회전 빠지는 게 진짜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네. 모리우스케 선수 경기 보면 뭐 자세가 워낙 깔끔하고요. 왼손도 흔들림 없고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모리우스케 되돌리기 성공. 3점. 자, 초반에는 모리우스케가 막대가 치고 나갑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조금은 껄끄럽게 섰는데요. 더블 쿠션 뱅크샷을 보나요? 지금 저 아래쪽을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더블 쿠션 뱅크샷을 보네요. 장장 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센터 지점을 재고 있고요. 그 센터 지점에서 어떤 회전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이제 선수가 판단을 해야겠죠. 뱅크샷 노란 공 아, 맞았네요. 사이로 빠져 나가면서 빨간 공 맞고 또 안쪽으로 꺾여도 됐는데. 네. 지금 모리스케 선수가 예. 생각한 대로 지금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재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입사를 시키고 어떻게 반사를 시킬지는 선수 본인의 판단이에요. 예. 근데 모리우스케 선수는 속도를 이용해서 깊은 투쿠션을 잡아놓고 거기서 서서 속구쳐 올라가게끔 만들려고 했거든요. 다 아깝습니다. 네. 빨간 공 맞고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뱅크샷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껍게가 맞은 감이 있는데요. 뒤돌리기 길게 빗나갑니다. 일목적과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렸죠. 보통 이제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는 두께가 적절한 두께가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예. 대충 이제 절반 두께서부터 8분의 5라고 표현하는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 그 정도가 좋은데 지금 이제 그 두께를 좀 넘어선 거죠. 딱 이런 두께 정도인데요. 네. 뒤돌리기 대회전 성공합니다. 나이스고요. 1점. 2세트의 모리우스케 선수 좋습니다. 뱅크샷 두 개 들어갔고 3점, 3점 그리고 추가 점수가 이번에 나오면서 7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1세트도 이렇게 초반에는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만 자, 이후에
몇 번의 실수가 나오면서 추격을 허용했었던 모리 유스케였습니다. 자, 투 뱅크예요? 뱅크샷 너무 얇게 맞고 한 뭐 더블 쿠션식으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잘하면 들어가네요. 됐어요. 성공합니다. 3점. 인사도 흔들림이 없네요. 스트로크처럼 네. 깍듯한 인사를 하고 다음 공격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회전을 주지 않고 진행하는 상황이었죠. 내공에 회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입사반사각으로 딱 들어갔어요. 저렇게 얇게 맞을 줄은 몰랐는데. 예. 조리스케. 네, 절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네. 자, 앞돌리기 짧긴데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죠? 네, 앞돌리기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2세트 득점은 3점, 3점, 3점이 나오면서 9대1로 모리우스케 선수가 현재까지는 앞서갑니다. 첫 공격에서 3점, 또 4이닝, 5이닝에서 석점씩 추가하면서 9점의 모리우스케. 반면에 2이닝 1점에 그치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김현우 선수가 32강, 64강, 16강 이 모든 세트들이 항상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역전을 시킨 세트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장타를 치면서 역전 세트가 많았었습니다. 1세트도 그랬어요. 그렇죠. 오른쪽 옆 돌리기. 아, 예민한 두께 아주 잘 쳤습니다. 정확합니다. 두께 진짜 예민했는데 거리도 좀 멀었고요. 아주 잘 쳤어요. 쿠션에 붙어있는 빨간 공 두께 처리 좋았고 오른쪽으로 잘 돌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이 괜찮죠? 오늘 횡단 괜찮습니다. 성공! 1점, 2점. 아, 아이들도 응원을 하러 경기장에 직접 왔군요. 뭔가 당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으면 박수를 치겠죠? 예.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다음 배치가 좀 까다로운데요. 자, 대전을 쳤을 때 내공과 일목적구의 교차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서 교차는 잘 났고요. 내공의 각도가 좀 길어지네요. 갑니다. 길게 빗나가는 대회전. 자, 일목적구의 두께를 너무 두껍게 치지 않으면서 내공을 진행시키는 게 포인트거든요. 일목적구가 조금만 두꺼우면은 내공을 좀 덮치고 내려와요. 뒤돌리기로 이거는 키스가 있었군요. 자, 모리 선수가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요. 모리 선수 입장에서는요. 더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구를 처리하는 게 좋았을 뻔했던 것 같아요. 키스 나오니까 오 당구를 아는 거예요. 예. 그죠? 점수는 9대 3. 1세트도 이렇게 점 차이가 나다가 역전에 성공한 김현우 선수입니다. 1점. 뒤돌기 성공. 1점. 김현우 선수의 스타일이 뭐 화려하거나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서 이게 좀 동작이 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틈에 보면 턱 밑까지 추격해. 어느 틈에 조용한 가운데 역전이 되어 있고 그런 스타일이 김현우 선수의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옆돌리기가 이목적구 위치가 좋진 않은데요. 옆돌리기 샷. 네, 그래도 들어갑니다. 좀 잘했어요. 이게 배치들이 좀 칠만하게 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충분히 칠만하긴 하지만 이목적구가 좀 좋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네. 네, 방향 아주 잘 맞춰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배치가 어려워 보이지만 또 칠만한 배치예요. 이목적구 위치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B
비껴치기 짧게를 만들었을 때 저 위치를 보내기가 지금 쉬운 상황이거든요. 아, 어허. 조금 짧게 진행을 하네요. 많이 벗어났었던 비껴치기 공격이었습니다. 아, 내공 억각 기울기가 좀 컸네요. 저는 저거보다 억각이 좀 작은 줄 알았는데 조금 억각 기울기가 컸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울 만한 이목적 위치였어요. 예. 계속 2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연속 득점입니다. 뱅크샷으로 갔는데요. 자, 보리 선수가 여기서 도망을 못 치면 또 1세트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걸어치기가 또 장쿠션을 맞고 좀 갔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밀고 가네요. 휘어짐이 컸습니다. 네, 너무 밀어졌어요. 저렇게 급격하게 휘어갈 줄은 몰랐군요. 일단 원뱅크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넣지가 않는데 나란히 가네요. 오, 키스 빠졌어요. 짜릿하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조마조마하게 이 키스가 나올까 말까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김현우 선수입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거든요. 일목적과 좀 빨리 튀어나와서 키스가 위험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내공이 내려갑니다. 1세트 첫 번째 뱅크샷. 자, 지금 저런 루틴은 참 좋죠. 무회전으로도 지금 회전 조절을 안 해주면은 투뱅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쿠션 위치에서 각도를 재고 투뱅크샷 투쿠션으로 맞고 맙니다. 한마디로 지금 역회전이 좀 많았다는 거죠. 예. 아, 이럴 때 배치 타임아웃을 부르고 싶은 조재호 선수인데요. 그러네요. 배치 타임아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네. 아, 너무 아깝습니다. 투뱅크샷. 이 정도면 무회전이었을까요? 무회전 가능했겠네요. 그래도 점수 차이 많이 좁혀놨습니다. 네. 9-7. 자, 뒤돌려치기인데 부드럽게 되돌리기 갑니다. 아, 짧아요. 많이 짧습니다. 모리 선수가 초반에 탁 올라갔다가 그 뒤로 계속 공타예요. 예. 그리고 점수도 3점, 3점, 3점. 공타가 5번. 공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고 득점이 또 3점씩 계속하고 있고요. 9점에 묶여있는 모리우스케. 반면에 뭐 김현우 선수는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좁혀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동점이 됩니다. 자, 회전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 백샷. 네.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점 포인트 매력이 2세트에 터집니다. 김현우 선수의 뱅크샷. 각도를 참 꼼꼼하게 잘 쟀죠. 동점을 만드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9-9. 미소가 사라진 모리우스케. 자, 이걸 대회전으로 갑니다. 내공을 살짝 앞으로 뺐다 놨어요. 네. 앞돌리기로 상점 맞고 성공했습니다. 역전 포인트. 치자마자 김현우 선수는 확신을 갖고 공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예. 네, 딱 치자마자 맞을 걸 알았던 거예요. 역전이 됐습니다. 1세트 이어서 2세트도 역전을 만들어내는 역전의 사나이 김현우. 아, 깔끔하게 만들어졌고요. 네. 조용히 들어가는 역전샷. 자. 뒤돌리기. 아, 뒤돌리기도 다시 한번 득점으로 두 번의 키스 위험을 벗어나고 득점 성공. 아, 템포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좋아요. 예,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일목적구와 내공의 교차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내공 타이밍은 늦춰졌습니다. 아주 잘 쳤고요. 연속 4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2세트의 김현우 11-9. 자, 과감한 3뱅크를 한번 도전해볼 만도 한데 대회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깨를 좀 써서 키스를 좀 빼야 됩니다. 뒤돌기 대패전 짧게 빨간 공 지나가서 역회전 풀렸습니다. 지금 배치는 조금 생각을 좀 더 하고 쳐도 괜찮았을 것 같은 게 일목 적구가 좀 편한 두께는 아니었어요. 내공과 일목 적구의 기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목 적구를 두껍게 쳐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일목 적구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무조건 이제 일목 적구가 많이 움직이면 대전은 불편합니다. 위험도 크고 네. 내공의 방향도 약간 틀어질 수가 있네요. 코너 쪽으로 갑니다. 깊숙하게 들어가면 위험하고요. 빠져나갑니다. 보리 선수가 진짜 초반에 탁 치고 나간 다음에 안 돼요. 뭔가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쉬어가는데요. 계속 달려가고 싶습니다만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리우스케. 와. 이 꼬마 아이는 끝나고 가서 물어보고 싶네요. 얼굴 표정으로 지금 프로 선수예요. 예. 프로 선수예요. 아 프로 선수예요? 프로. 예, 얼굴 프로입니다. 아깝다를 딱 표현을 해줬어요. 또 어느 사이에 한 점 더 올려놓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얇은 두께 처리 참 잘해줬고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앞돌리기 짧게를 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비껴치기로 갈까요? 앞돌리기 짧게로 갈까요? 키스로 가나요? 아 바운딩으로 치려고 했네요. 예. 자, 바운딩이 너무 직선으로 갔기 때문에 튕겨져 나옵니다. 네. 스타트가 이제 키스가 나고 시작한 거죠. 예. 네. 이제 원쿠션 맞은 거예요.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바운딩은 이제 원쿠션 맞고 투쿠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키스가 나면서 직접 키스 이외에 이제 투쿠션밖에 형성이 안 됐습니다. 네. 모리우스케 비껴치기. 이번에 잘 쳤네요. 네. 자, 오랜만에 득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회전 조절을 참 잘해줬고요. 회전력을 조금 줄이고 각도를 넓게 퍼뜨려줬습니다. 빠르게 가는데요. 뒤돌리기. 방향 좋습니다. 네, 각도 좋고요. 포지션도 잘 만들었어요. 뭔가 분노의 샷 같은 빠른 템포로 따라붙고 있는 모리우스케. 자, 표정도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앞돌리기 혹은 뒤돌리기인데 뒤돌리기는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어요. 뒤돌리기로 가는군요. 아예 두껍게 쳐냈는데요. 그러니까 키스를 빼기 위해서 아예 두껍게 친 건데 이 두께가 내가 평상시 치던 것보다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면 어려워지잖아요. 예. 지금은 밀링 컨트롤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돌리기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봤는데요. 네. 접전으로 가고 있는 2세트 12대 11 한 점 앞서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회전을 조금만 빼주면 비껴치기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비껴치기로 좋은데요. 네, 좋아요. 비껴치기 3점에 올라서는 김현우 2점 남아있는 2세트입니다. 나머지 2점. 근데 다음 배치가 참 어렵겠습니다. 표정도 안 좋죠. 예. 김현우 선수 얼굴 표정에 다음 공 위치 보지 않아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모리 선수도 좀 초조해 보이는데요. 타임아웃을 부르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이 공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든 일단 뱅크샷이 나올 것 같아요. 3뱅크를 아주 얇게 맞춰서 저 비껴치기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쪽이 이제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지금 김현우 선수 그걸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 공을 얇게 맞힌다는 거죠. 오늘 3뱅크 컨디션 괜찮았거든요. 예. 2세트 들어와서는 뱅크샷 두 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전만 잘 살아준다면 절반 정도 두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백샷. 자, 오, 여기서 아깝습니다. 아, 다쿠션 맞고 그 회전이 받쳐줄 줄 알았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자, 조금 더 얇았어야 했어요. 예, 아, 정수빈 선수도 같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서 내공이 맞고 이제 밀림을 좀 갖고 있으면 이제 득점이 가능하거든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김민아 선수 옆에 쓰러졌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빈 선수는 지끈지끈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더 아쉬운 건 김현우 선수 본인이죠. 그렇죠. 너무 아쉽죠. 자, 모리 선수에게 배치가 어렵습니다. 가장 치기 싫은 라인이거든요. 그 비켜치기를 좀 얇은 두께를 쳐서 코너 라인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코너 라인을 보내려고 봤을 때 예. 회전 주기도 불편하고 빨간 공을 치기가 참 불편해요 지금. 자, 노란 공으로 갑니다. 노란 공도 만만치 않아요. 자, 어, 투뱅크인데 그 샷 라인 좋습니다. 자, 슛을 맞춰냅니다. 백샷을 끌어내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모리우스케이의 백샷 투 백샷입니다. 자, 오늘 원뱅크 쓰리뱅크 다 안 좋은데 투뱅크는 좋네요. 예. 어, 투뱅크는 사실 어려웠습니다만 이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13대 13. 알 수 없는 승부로 가고 있는 2세트입니다. 자, 이제 쓰리뱅크인데요. 2세트 끝내기. 네. 라인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갑니다. 머리유스케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 1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2세트는 머리유스케 선수가 역전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군요. 1대1이 됐네요. 예. 자, 마지막에 뱅크샷 미스가 조금 미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 김현우 선수 뱅크샷이 안 들어갔던 게 좀 안타깝고 모리 선수는 이 뱅크샷을 잘 맞춰내면서 이제 역전 발판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연속 뱅크샷이 들어가면서 위기였던 모리우스케 15대 13으로 2세트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세트 수가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는 8강전 세 번째 경기 김현우 선수와 모리우스케 선수입니다. 서로 역전을 하면서 한 번은 김현우 선수가 웃었고 한 번은 모리우스케 선수가 웃었던 1세트와 2세트였습니다. 네, 모리우스케 선수가 맨 마지막에 보여줬던 투뱅크가 참 기가 막혔고요. 그렇습니다. 초구. 일단 초구는 안정적으로 3쿠션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1세트에도 모리우스케 선수는 안정적으로 3번, 5번, 7번의 초구를 성공했습니다. 3호 7의 초구는 모리우스케 선수가 잘 해결하는군요. 앞돌리기로 연속 공격으로 갑니다. 방향 좋습니다. 성공. 네, 좋아요. 이런 포쿠션 라인들이 참 각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라인들이죠. 임팩에 따라서도 각도가 좀 꺾여질 수가 있고 지금 모리 선수 같은 경우는 회전을 다 주고 친 게 아니라 회전을 좀 적당하게 빼고 두께를 좀 써서 각도를 만들어줬어요. 네. 2세트 위기였습니다만 역전으로 조금씩 이제 부활할 수 있는 모리우스케 옆돌리기로 갑니다. 짧게. 아, 저 사이 공간이 들어갔어요. 살짝 스칩니다. 3점. 산체스 선수가 생각나는데 산체스 선수의 옆돌리기 빠지던데요. 산체스는 빠졌고 모리우스케 선수는 살짝 막고 지나갑니다. 보통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네. 생기기 때문에 선수들도 의식을 합니다만 예상을 뭐 해도 항상 빠져나가는 공들이 종종 나옵니다. 얇게 처리하면서 갑니다. 뒤돌리기. 5 쿠션. 오, 좋은데요. 네, 출발은 항상 모리 선수가 좋습니다. 예. 4득점. 초구 성공 이후에 4득점. 연속 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모리우스케 선수의 3세트입니다.
지금도 이제 키스를 배제를 하고 가야 되는 옆돌리기인데요. 키스는 잘 뺐고요. 짧게 방향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일목적구에 키스를 빼고 가는 두께를 설정을 해보고 났더니 내공을 좀 끌어야 되는 거죠. 직접 맞추려면 예. 이제 끌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리각만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짧은 각도가 더 쉬운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또 아주 잘 맞춰줬고요. 3세트 출발이 좋습니다. 자, 네, 좋아요. 계속 가는데요. 6점째. 자, 왠지 이번 세트가 두 선수가 좀 불꽃을 튀길 세트인 것 같아요. 예. 1세트와 2세트 서로 좀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몸 한번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6점 이후에도 배치가 아주 좋습니다. 뒤돌리기 부드럽게. 확실히 달라졌군요. 네, 6점 이후에 예. 저 빨간 공의 위치도 진짜.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 추워지면은 자동차 이제 예열을 하잖아요. 모리 선수가 딱 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열이 된 거죠 지금? 예열이 됐어요. 네, 자 대회전 빠질 데 없이 진행을 했고요. 자 이것도 각도가 퍼지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아, 저 빨간 공이 좀 많이 붙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예. 뱅크샷이 충분히 가능한데 난이도도 좀 올라갔어요. 이럴 때 투뱅크 말고 원뱅크를 치는 것도 괜찮고요. 빨간 공이 쿠션에 네. 더 가지 않았더라면 투뱅크 샷도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예. 빨간 공의 위치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원뱅크를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는 것도 괜찮고 선택 바꿨죠 지금 역회전 원뱅크로 옵니다. 아 옆으로 지나가네요. 네 좋았는데 두께가 조금 예. 모리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얇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전 그러니까 이 두께 대비로 이 두께를 치고 싶었으면 이제 회전을 빼야 되는 거고 예. 네 근데 이제 저 회전을 주고 싶었으면 저거보다 두꺼워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네. 그게 다 빨간 공 때문이에요. 그렇죠. 빨간 공이 예.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 빨간 공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뀐 겁니다. 아, 오 키스. 네, 좀 불편한 기울기였어요. 예. 모리우스케 선수가 8점을 터뜨렸고 그리고 김현우 선수가 3세트 첫 공격이었었는데 키스. 자, 일목 접구 두께가 좀 두껍게 맞으면서. 일목적구가 너무 돌아버리지 않고 안쪽에서 횡단을 크게 했죠. 예. 1, 2, 3세트 공통적인 게 모리스케 선수가 세트 초반에는 좋거든요. 네. 오, 이것도 와, 너무 이거 좋네요.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갑니다. 자. 지그재그 횡단으로 성공하는 모리스케. 자, 지그재그가 되는 모양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기서 확 꺾이네요. 네. 원에서 투 갈 때는 속도가 있기 예. 때문에 밀림이 없이 보여졌고 투에서 쓰리에서 확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옆돌리기로 뭐 이런 거 놓치지 않죠. 네. 옆돌리기로 워낙 예. 잘하죠. 옆돌리기에서 와 1, 2세트와는 또 다른 모습의 모리우스케입니다. 2세트 역전한 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세트가 좀 어떻게 보면은 모리 선수의 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포지션도 잘 만들어내면서 옆돌리기 갑니다. 좋아요. 아 포지션이 정말 잘 되고 있죠. 계속해서 득점 이어갑니다. 뭐 물론 저 노란 공이 좀 떨어졌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추가 득점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비껴치기가 회전을 좀 넉넉하게 줘도 되고요. 살짝 비껴치기 왼손으로 가는데요. 역시 왼손도 모리우스케 선수 날카롭습니다. 자연스럽죠? 네. 아
아주 그냥 툭툭 치는데도 다 들어가네요. 예. 자, 회전력을 잘 조절을 해줬고요. 자, 여기서가 조금 김현 선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 뭔가 1세트 역전을 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고 2세트도 앞서 나가다가 경기가 이제 모리우스케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했는데 오 이게 키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이런치님 짜릿한 키스샷이 됐습니다. 네, 행운의 득점까지. 네. 자 그리고 모리 선수가 웃지를 않습니다. 저런 모리 선수를 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없는 모리우스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이제 플루크샷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표정이 좀 난처해하면서 웃음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뱅크샷 끝내기. 오, 약간 길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끝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뱅크샷 들어가는 줄 알고 벌써 끝나나 싶었는데 13점에 멈추는 모리우스케. 지금도 웃음기가 없죠. 자리에 돌아와서 웃음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모리 선수는 저런 모습을 정말 오래간만이 아니라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민에 빠져 있는 모리우스케. 아, 참 난이도 높은 공격이었는데 갑니다. 아, 득점 되네요. 득점 성공. 어려움을 뚫고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배치를 다시 한번 봐보시면 대전이 그냥 두께를 쳐서는 나갈 수가 없는 각도였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투쿠션 지점을 깊게 본 거예요. 반축 센터 쪽까지 보고 거기에서 세워줍니다. 아주 잘 쳤습니다. 좁은 각. 오, 아, 이게 위험합니다. 안 맞았습니다. 아, 참 이 배치는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을 정말 네. 잘 해결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배치 서주면은 자신감 있게 좀 탁탁 치고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이 배치가 조금 회전이 많았네요. 예. 큐도 뭐 끊어치듯이 시도를 했었는데 각도가 벌어지면서 빗나갔습니다. 옆돌리기로. 자, 옆돌리기 대회전도 속도감이 너무 좋죠. 예리합니다. 성공. 3세트는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모리우스케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집중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1점 남았습니다. 세트 포인트. 방금 옆돌리기 대회전도 속도 조절을 너무 잘해줬거든요. 담당 PD가 지금 리플레이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엎드릴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지 가이. 네, 진지 스마이 가이가 아니고 무표정 가이. 뒤돌리기 마무리. 짧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짧았네요. 예. 이번 세트에서 첫 번째 실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세트로 따지면 거의 뭐 첫 번째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아까 3뱅크는 뭐 난이도가 낮은 공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배치도 좀 두께가 얇았어야 됐어요. 짧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리우스케입니다. 저런 경우에서도 우승기를 놓지 않았던 모리 선수였는데 지금 약간 화났나 봐요. 아까 1, 2세트 때. 네. 네. 그런 만도 한 게 너무 실수가 많았죠. 그렇죠. 실수가 너무 많았죠. 세워서. 오, 김현우 선수가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성공. 정수빈 선수도 매 뭐 라운드 경기마다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배치가 까다로운데요. 비껴치기로 가나요? 자, 공수를 같이 노려봅니다. 득점에 실패하더라도 수비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두툼하게 내려갈 거고요. 옵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약간 모자라면서 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어려운 공을 줍니다. 모리우스케 세트포인트. 1점 남아있는 모리우스케 3세트.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뭐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뒤돌려치기 짧게를 직접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좀 섬세한 플레이를 할 것 같으면 앞돌리기 길게를 치는 건데요. 좀 시원하게 부딪히는 거는 이제 뒤돌려치기 짧게입니다. 어우, 이걸 앞돌리기 짧게로 갔어요. 꺾어놨습니다. 자, 이 자신감을 예. 보여주는데요, 모리 선수가. 너무 깊숙하게 꺾었네요. 한마디로 지금 이 앞돌리기 짧게가 키스가 전혀 없으니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자신 있는 앞돌리기 샷이었습니다. 김현우 선수의 추격이 또 한 번 나올 것이냐. 점수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김현우 선수의 특유의 끈질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 모자란데요. 네, 근데 상대방을 좀 괴롭히겠다는 예. 거죠. 근데 저런 플레이는 참 좋은 게 지금 이 기세가 그대로 4세트까지 진행되면은 모리 선수가 진짜 계속 날아다닐 거거든요. 한번 제동을 걸어보자. 그렇죠. 이런 거 같네요. 네,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 좀 점수를 올리겠다는 지금 얘기인 거죠. 대전 뱅크샷을 갈 것 같습니다. 라인은 괜찮아요 지금. 두 공 사이 빠져나가면서 한 바퀴 더 돌아옵니다. 지금 라인은 괜찮거든요. 갑니다. 지금 근처까지 가고 조금 더 힘이 있으면 모릅니다. 딱 라인만 괜찮아요. 예. 김현우의 공격. 조금만 더 얇게 맞았더라도 힘이 있었을 텐데요. 이게 단쿠션을 맞고 가기에는 힘들었네요. 네. 바로 예, 꺾여서 들어갔으면 세트 마무리 될 뻔 했습니다. 여기 두껍게 맞아서 안타깝네요. 공이 모여 있는 가운데 김현우 뱅크샷. 뱅크샷 하고 들어갑니다. 어우. 이 빨간 공만 맞고 빠져나갑니다. 빨간 공이 저렇게 얇게 맞나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흰 공을 노린 거긴 하죠. 네. 흰 공이 안 맞고 네. 빨간 공을 먼저 맞췄던 게 아쉽습니다. 자, 근데 지금 모리 선수에게도 배치가 어렵습니다. 대회전. 이건 이제 각도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여기서 리버스 핸드가 회전으로 오면 몰라요. 아, 좀 덜했어요. 네. 네. 김현우 1점 남겨두고 김현우 선수가 계속 어려운 공을 줍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기세가 확 올라갔던 게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기 운영은 참 좋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봤었던 게 16강전이었을까요? 아, 32강전이었네요. 32강전에서 10점 아이런으로 역전을 시켰었거든요. 김현우 선수가요? 네.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샷. 1점. 이번 대회에 하이런은 12점이 있고요. 짐공, 흰 공을 잘 밀어내면서 옆돌리기 성공. 14대 6으로 지고 있을 때에도 또 역전을 시켰었어요. 네. 네. 지금 그 기세가 나와줘야 되겠는군요.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14대 2 상황이었으니까요. 계속 세트가 3대 1, 3대 1, 3대 0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는 그 3세트를 갖고 오는 동안에 계속 역전승이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뭐 1세트 역전 세트를 만들어냈었던 김현우. 그렇죠. 뒤돌리 갑니다. 아, 그 사이로. 아, 이게 또 사이로 갑니다. 나가네요. 아,
직접 맞추지 못하고 당쿠션 맞으면 빠져나갑니다. 2점 추가하면서 4점. 자, 근데 득점 실패 이후에 모리 선수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치가 어렵습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 혹은 뒤돌려치기 대회전 형태일 건데요. 뒤돌려치기 형태였지만 예. 쉽지 않았고요. 14점까지는 빠르게 올라갔었던 모리우스케. 키스가 두 번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4점에 묶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또 세우면서 이것도 지금 디펜스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힘이 너무 없으면 또 공을 완전히 모아줄 예. 수도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디펜스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김영현 선수가 지금까지 잘 끌고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공격 찬스를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은 이제 수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모르죠. 이게 공격 실패라면 수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네. 마무리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마무리 좋아요. 뱅크샷으로 됐습니다. 오리우스 선수가 상대를 3세트 스코어는 2대 딱 잡아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정착했습니다. 뱅크샷으로 3세트를 끝내는 모리우스케입니다. 모리우스케의 3세트는 뭐 초반부터 어느 정도 모리우스케의 기세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벽한 느낌이었죠. 백샷 마무리로 모리우스케 선수가 2대1로 앞서갑니다. 1세트의 역전이 되면서 모리우스케 선수가 약간의 충격을 입었었는데요. 하지만 2세트에 15대13으로 가져왔고 3세트는 14점까지 3이닝에 올라가면서 1점 마무리하는 게 어려웠지 세트를 가져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유스케 선수가 3세트에 좋았다면 또 김현우 선수도 좀 4세트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뭔가 4세트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초구 성공. 자, 대회전을 이번에는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초구 성공하는 김현우. 돌려치기 짧게 각도를 만들어줬는데 아 키스가 나고 말아버렸죠. 예. 뭔가 흐름을 잡으려면 초구 이외 연속동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 배치가 연속 공격으로 가기에는 참 어려운 포지션이 되는군요. 그렇죠. 좀 배치 자체가 좀 어려워요. 항상 포지션이 안 좋겠습니다. 예. 자, 모리 선수는 일단 이 3세트의 흐름을 계속 갖고 갑니다. 예. 모리우스케 선수가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넉넉하게 분리를 잘 시켜줬고요. 4세트의 첫 공격 뱅크샷. 자, 이번에는 사이로 빠져나가네요. 이제 모리우스케 선수가 조금 기분이 풀어진 것 같아요. 예. 표정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네요. 연속 뱅크샷. 아, 근데 너무 아깝게 빠졌네요. 두 공 사이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현 선수에게 배치가 괜찮습니다. 좋아요. 휘돌리기 득점. 각도를 끌어간다기보다는 약간 분리를 키워서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시원하게 쭉 밀어봤었던 김현우 선수입니다. 동시에 맞고 나오는데요. 아. 짧게 빗나갑니다. 김현우 선수가 조금 여기서 치고 나왔을 때가 좀 더 좀 좋아질 건데 배치할 때 조금 잠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쿠션이 잘못 맞았죠. 네. 장 쿠션 쪽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동시성으로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장타도 어렵고 상대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득점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대회전인데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 상대적으로 모리 선수에게는 배치들이 조금 좀 서주고 있어요. 예. 경기 운 자체가 이제 모리 선수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치, 이 대회전 배치 같은 경우도 더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를 내려야 되는 상황은 맞거든요. 내공 천천히 회전을 가지고 갑니다. 자, 회전 뒤돌리기로 정확합니다. 뭔가 흐름이 모리유스케 쪽으로 가는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낮은 당점 전달도 잘해주고 속도 조절도 참 잘해주고 뭐 모든 것들이 좋은데 그거 대비로 일단 공들이 조금 서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배치가 조금 잠겼습니다. 세워치기 형태, 비껴치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내공을 살짝 끌었다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줬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끌리면서 각도 형성이 안 됐고요. 예. 자, 김현우 선수에게 또 공이 잠겼죠. 두껍게 많이 끌렸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립을 좀 보고 있잖아요. 예. 손이 너무 빨리 잡혔다, 너무 과하게 잡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아니면 이제 그립의 마찰이 좀 너무 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걸어치기 어려워요. 각도를 좁히지 못하는 걸어치기. 뭔가 반전이 있어야 김현우 선수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전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공이 좀 서야죠. 예. 공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 모리 선수도 공이 좀 애매합니다. 앞돌리기 길게 혹은 옆돌리기인데 둘 다 지금 배치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오히려 앞돌리기 짧게 가나요? 앞돌리기 짧게로 갔어요. 예. 그리고 당쿠션 맞고 좁혀갔는데요. 네. 넘어가 버렸고요. 예. 모리우스케 선수가 우승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만 준우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모리우스케 선수의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평균 에버리지 엄청 올라갔죠. 예. 바로 지난 시즌에 기록한 모리우스케 선수 SY 대회에서 준우승. 아, 배치 참 어렵습니다. 좀 어거지로 만들어줘야 되는 배치인데. 네. 앞돌리기.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오버가 나는 거죠. 오히려 더 짧게 가는 거죠. 네. 자, 그에 비해서 지금 모리 선수는 지금 배치가 쉽진 않지만 아주 좋은 공이 섰어요. 쉽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반면 김현우 선수는 계속해서 어려운 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살짝만 살짝만 튕겨주면 돼요. 원백은 어찌 갑니다. 네. 성공. 부드럽게 원백도 넣어치기. 네, 그리고 오늘 모아치기를 1세트서부터 참 잘합니다. 예. 또 공이 모였습니다. 백샷 성공하고 지금 노란 공과 나란히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 공과 빨간 공 두 목적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타임아웃.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타임아웃까지 부를 공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아주 신중하게 꼭 맞춰내겠다는 의미죠 지금. 아주 눈빛도 신중하고요. 예. 이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계속 좀 짧게 빠지는 미스가 많았었는데 뱅크샷 이번엔 아, 길게. 이번에는 길게 빠졌습니다. 모여 있는 것까진 좋은데 이 모여 있는 걸 동시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빨간 공만 맞고 빗나갔습니다. 네,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김현우 선수에겐 진짜 배치가 참 난해하게 쓰네요. 이제 생각할 게 많은 옆돌리기죠. 네.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든지 앞으로 빼든지 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 뺐고요. 옆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이 끝까지 살아줘야 됩니다. 자 쿠션 여기서 튕겨서 나와야 되는데요. 아 오, 이게 또 회전이 더 많군요. 회전이 또 맨 마지막에 많이 살아서 예. 빠지네요. 저는 이게 두껍게 갔기 때문에 3에서 4가 엄청나게 많이 누울 걸 생각을 했는데 많이 눕긴 했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 회전력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빗나가는 김현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로 대회전. 지금은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죠? 노란 공에 딱 걸립니다. 키스에 걸리는 모리우스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의 공격 선수가 돌아나갑니다. 이제 흔들리네요. 이게 보면은 이게 좀 지치거든요. 예. 이 집중력을 그 쉬운 공들은 집중력이 그만큼 좀 덜 사용될 건데 어려운 공들만 계속 받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아, 네. 저 표정 보세요. 아까 응원 문구가 이제는 이것만 이기자. 약간 결승 가자고 그랬잖아요. 네. 뭐 우승하자. 이것만 이기자. 예. 문구를 바꿨군요. 예. 지금 김현우 선수 위기 상황입니다. 네. 이 경기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원뱅크 두껍게 맞으면서 걸어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김현우 선수에게는 한 번에 찬스볼이 하나 딱 와줘야 됩니다. 네. 일단 좀 빠질 때가 있는 찬스볼 말고 좀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게 좀 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와야 되는 거고 자 모리 선수는 김현우 선수가 흔들렸을 때 빨리 도망가야죠. 예. 진짜 이 경기만 이기자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이 경기만 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한 응원입니다. 이승윤 캐스터가 저거 문구를 정말 잘 보셨습니다. 예. 아 참 그만큼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자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 했던 뭐 모든 샷을 다 기억해내면서 짜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죠. 네, 지금 쉽지 않아요. 배치 자체가 일단 쉽지 않아요.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 1세트부터 계속 김현우 선수에게 주어진 배치입니다. 네.
볼 배치가 안 좋아요. 흐름이 딱 바뀌려면 진짜 배치 하나가 딱 와줘야 돼요. 자, 모리 선수는 이 시기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모리 선수도 지금 배치가 만만치 않았고요. 옆 돌리기. 공과 쿠션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두 선수들에게 여기가 뭔가 이제 고비인 것 같아요. 네. 턱도 있고 잘 넘어가야 될 텐데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동시에 같이 오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찬스가 나왔거든요.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면 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아, 조금 더 얇았어야 되는 예. 거죠. 뭔가 기회가 오지 않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모리유스케 선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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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에 4세트. 뒤돌리기 갑니다. 정확하네요. 성공. 자, 득점 이후에 포지션도 잘 퍼뜨려져서 저 빨간 공이 코너 쪽을 잡혀서 딱 갑니다. 대회전이 아주 좋게 섰어요. 한번 엎드려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엎드린 거죠. 지금 뭐 한 5초 만에 엎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확실하다. 뭐 나갈 데가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 치는 거죠. 좋습니다. 모리유스케 선수의 스타일이 아, 그동안 뭐 연습하면서 확실한 공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죠? 진짜 뭐 5초도 안 돼서 엎드렸어요. 예. 오늘 몇 번 리플레이 나갈 때 샷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네. 아마 그때가 이런 뭐 배치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두껍게 일목적으로 처리하고 내공을 천천히 옆 돌리기 5 쿠션 네, 들어갔습니다. 좋고요. 추가 득점 다시 한 번만 들어냅니다. 3점. 이번 세트에서 첫 3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리우스케. 자, 지금도 리플레이를 못 보여줄 정도예요. 지금도 뭐 한 6, 7초 있는 상황에서 예. 6, 7초 지나간 상황에서 바로 엎드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확실한 공은 뭐 쓸데없는 네. 걱정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배치가 좀 술술 풀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이 하나가 와야지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포지션이 이어지잖아요. 보면은 계속 포지션 옆 플레이가 옆돌리기 뒤돌리기 네. 편안한 공 배치를 봤습니다만 이번에 길게 빗나갔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깝네요. 자, 이 실수가 또 흐름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이제 기본 공을 놓친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웃음기가 나왔어요. 이제. 예. 네, 지금까지 웃음기가 잘 안 보였었는데 웃음기가 나왔고 김현우 선수 옆돌리기 갑니다. 돌아서 옆돌리기 득점. 자, 이제 김현우 선수도 포지션을 하기 시작하죠. 예. 일목적구 포지션 잘 됐고 이목적구도 잘 맞았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우 선수가 세트를 항상 역전을 하면서 세트를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또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10점 아이런, 12점 아이런, 뭐 7점 아이런 이런 것들이 항상 지고 있을 때 나왔어요. 자, 옆돌리기 짧게를 치게 되면 득점 가능하고요. 일단 짧은 방향으로 만들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포지션이 좀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데 2점. 자,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답은 나와 있는 공입니다. 뒤돌려치기를 칠 건데 뒤돌려치기를 치는 데 있어서 자, 김현우 선수의 특유의 저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3쿠션에서 4쿠션 라인을 잰다던가 아니면 4쿠션에서 3쿠션 라인을 잔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김현우 선수는 3쿠션 지점에서 2쿠션 라인을 바라보면서 각을 많이 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재고 들어갔을 때 성공률이 상당히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3점째 스코어 5대10.
저번에도 한번 그 저번 경기 16강 경기였나요? 16강 경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김현우 선수의 독특한 루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직접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뒤돌리기 갑니다.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적구인 흰공 포지션 잘 들어가고 있죠.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4득점을 보태면서 10대 6 추격하는 김현우. 자, 근데 지금 다음 배치가 조금 부담감이 있는 배치예요. 일목적구와 내공의 교차를 만들다 보면 각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넣치기를 한번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자, 넣치기로 갔고요. 자, 빨간 공이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데 빨간 공은 비켜줍니다. 비켜줬어요. 방향도 괜찮고요. 네. 백샷. 네, 좋습니다. 아, 이 백샷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 오늘 처음으로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 8로 두 점차 좁혀가고 있는 김현우. 자, 걸어치기예요. 넉넉하게 보내줘야 되고요. 아, 네, 키스가 나네요. 추격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마민껌, 뭐 조재호, 김민아, 정수빈, NH농협카드 선수들은 지금 마음은 다 한 곳이에요. 그렇죠. 길을 모아서 보내주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추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군요. 겹치기로. 자, 코너 정확히 들어가나요? 예리합니다.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오리우스케 좋습니다.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 살아나고 있는 모리우스케 선수를 또 한 번 좀 잠재울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안 잡 들어가네요. 모리우스케 좋습니다.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 짧게를 친다는 거죠. 짧게 라인을 만들면서 들어가네요. 좋아요. 연속 득점 2득점을 만드는 모리우스케입니다. 자, 조심스럽게 치지 않고 저렇게 좀 시원하게 친 게 보면은 맨 마지막 리버스 핸드가 걸리게끔 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옆돌리기로 왼쪽으로 갑니다. 꺾으면서 옆돌리기. 자, 회전 좋고요. 살짝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 배치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 선수는 원쿠션에 들어갈 때 내공에 휘어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내공이 휘어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예. 네. 저 휘어짐만 주면은 충분히 각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각도를 굳이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갔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좀 휘어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였죠. 좀 덜 먹은 거고요, 휘어짐이. 그렇군요. 독특한 방법으로 옆돌리기를 선택했었던 모리우스케. 타임아웃. 자, 지금 이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가는 그 키스라인을 일단 살펴본 거고요. 자, 원뱅크가 괜찮습니다. 다만 키스를 빼고 내공을 진행시켜야 되고요. 원백샷. 아, 이 공이 양방향을 노렸기 때문에 좀 속도를 저렇게 쓴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키스가 난 것 같군요. 그렇죠. 속도를 썼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반발이 좀 셌거든요. 일목적구가 원쿠션 맞았을 때 반발이요. 지금 이 정도 입사각이었으면 키스가 빠졌을 라인인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일목적구가 반발이 되었어요. 마민껌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비껴치기로 파고들어왔는데요. 네. 득점 좋아요.
자, 또 특유의 미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소가 없었을 때가 오늘은 경기력이 급상승했었는데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일목적구 진행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옆돌리기예요. 자, 일목적구 아예 두껍게 쳐놨는데 옆돌리기 샷. 길게 나갑니다. 이거를 일목적구 처리를 또 저렇게도 할 수 있군요. 저는 저렇게 일목적구 처리를 하면 키스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때 키스가 항상 걸리는데 이렇게 키스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비켜치기 대회전을 칠 거면은 아예 길게 쳐야 되고 세워치기로 갑니다. 지금 돌아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갔어요. 13점, 2점 남아있는 모리우스케의 4세트입니다. 자, 모리 선수도 배치가 만만치 않죠. 자, 아주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갑니다. 코너를 뭐 동시에 맞고 돌아옵니다. 네, 너무 깊었어요, 근데. 예. 자, 이러면서 김현 선수에게 이제 배치가 왔어요. 자, 여기서 점수를 몇 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1점이 중요하고요. 아마 머릿속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뒤돌려치기도 괜찮고 옆돌리기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뒤돌리기 선택을 많이 하는 공이거든요. 뒤돌리기로 갔고요. 살짝 뒤돌리기로 득점은 만들어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지금 옆돌리기가 괜찮게 섰어요. 그리고 또 이건 이 배치 역시도 왼손잡이의 장점이 있죠 지금. 자세 잡기 좋습니다. 네, 큐거리가 지금 오른손잡이 대비로 왼손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투 쿠션에서 원 쿠션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각을 대죠. 옆돌리기 회전 좋습니다. 득점 좋아요. 2점 스코어는 10대 14 3점 차 10점에 올라서는 김현우. 자, 회전을 너무 많이 준다기보다는 약간 큐쿠치를 들어 올려주면서 회전량의 극대화를 줬습니다. 약간 곡구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다음 배치가 조금 까다롭게 섰네요. 지금 일목적구와 내공과 코너가 거의 일자잖아요 지금. 빨간 공을 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횡단으로 가나요? 아, 횡단이에요? 횡단샷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샷을 터뜨리면서 추격하는 김현우. 김현우 선수 어려운 공이었습니다만 침착하게 잘 풀어갑니다. 키스 교차도 정말 잘해줬어요. 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진짜. 네. 자, 그리고 앞돌리기 짧게가 좋아 보이는데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아, 앞돌리기로 가는데요. 앞돌리기 네. 짧게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공은 이제 앞돌리기 짧게가 좋아. 들어갔습니다. 네, 좋은 상황이에요. 예. 뭔가 불안했었나요? 아니요, 저 회전을 보고 이걸 왜 뒤돌리기를 갈까 이 생각을 한 거였는데 김현우 선수는 앞돌리기도 조금 적은 회전으로 가는 거였죠 지금. 깔끔하게 앞돌리기 좋습니다. 네, 이건 앞돌리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도 투쿠션 지점에서 잘 각도를 재고 옆돌리기 갑니다.
두 쿠션 정말 정확하게 잘 떨구네요. 제때 딱 떨궈요. 0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역돌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 쿠션이 가까운 상황 이런 상황들에선 투 쿠션을 보고 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저도 이제 이런 공들을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투 쿠션을 보고 치거든요. 자, 13점. 자, 모리스케 선수와 동점을 만드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지금도 지금 각을 잰 위치를 봤을 때는 스핀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전 조절로 가겠다는 건가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내공의 밀림을 예측을 해야 되고요. 살짝 빗나가네요. 조금 더 밀렸어야 되는 거고. 예. 자, 그러면서 다음 배치가 모리 선수에게 넣어치기가 일단 가능은 한데 긴가민가한 예. 상황입니다. 좀 아깝다. 그리고 다음 공 배치가 지금 뱅크샷을 할 수 있는 공 배치거든요. 네, 얇게 치면 키스를 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속도를 이용하면 내공에 회전을 먹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얇아야 돼요. 뱅크샷. 너무 얇아요. 뱅크샷. 그러니까 저 얇아야 된다는 게 너무 의식을 한 거죠. 예. 이제 그 공을 두껍게 칠 수가 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얇은, 네. 얇게 갔는데. 근데 저 얇은 쿠션. 네, 얇은 두께에서도 저 장 쿠션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얇은 두께가 돼야죠. 뱅크샷 마무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개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웃는 유스케. 오, 지금 이 배치 선택이. 이거 밀고 갑니다. 이거 살짝 키스가 도움을 줬는데요, 일단은. 각도가. 이거 잘하면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자, 이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게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되네요. 3세트가 야, 이거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마지막 세트 이어집니다. 잠시 계속됩니다. 야, 이게 행운의 키스샷. 키스가 도와줬죠. 네, 저는 저거 키스 딱 나는 순간 저거 각도가 잡혔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진력보다는 밀림이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은 많이 없지만 회전력이 살아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이거는 뭐 목적구들의 합작품. 너 절루가 해가지고 세트를 아예 가져가는 행운의 럭키샷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8점 득점할 때였나요? 예. 8점째에서인가 뭔가 흐름이 좀 바뀌는 느낌이었는데 진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15-13으로 역전 세트를 만들어내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세트 수가 2-2 동점으로 가네요. 2-2 동점으로 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와 모리우스케. 김현우 선수의 마지막 5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세트 경기는 모리우스케 선수의 초고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초구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자, 일단 선수는 세 번 모두 성공하는군요. 네, 일단 초구는 진짜 안정적이네요. 예. 1세트에서는 초구 성공하고 연속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세트에는 초구 성공하고 무려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습니다. 납돌리기 짧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힘있게 앞돌리기 짧게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만들어내는 모리우스케. 자, 지금 또 모리우스케 선수 얼굴 표정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웃음기가 없을 때 좀 더 잘 치나요? 오늘 경기에선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좀 웃을 때가 좀 잘 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웃음기가 없어졌습니다. 부드럽게 뒤돌리기. 이 배치도 좋고 들어가네요. 3-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배치가 조금 아쉽네요. 저 사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넣어치기는 안 될 것 같고 걸어치기 난이도도 높습니다. 걸어치기가 지금 치기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옆돌리기가 가장 무난하죠. 왼쪽으로 옆돌리기. 네, 옆돌리기 선택을 했고요. 선택 좋았습니다. 이게 욕심부리고 걸어치기를 칠 공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4점째. 뭐 물론 걸어치기를 억지로 친다면야 뭐 할 말은 없지만 걸어치기 쳤을 때 키스백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내공의 휘어짐도 줄이기가 어렵고요. 좋은 선택이었고요. 예. 김현우 선수는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꺾어놨습니다.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빨간 공이 살짝 밀어줍니다. 아, 예. 도와주다 말았습니다. 도와줄 뻔했습니다. 4점을 터뜨리면서 출발하는 5세트의 모리우스케. 이것도 뭐 뜨끔했네요. 진짜 뜨끔했네요. 예. 이제 김현우 선수의 5세트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뒤에 공을 보고 있는 거죠. 뒤돌리기 샷.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자, 속도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1점. 부드럽게 뒤돌리기 깨끗하게 만들어내면서 5세트의 첫 득점. 자, 그리고 뒤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이나 오, 이거 원백으로 갑니다. 피켓치기인가요? 어, 원백이에요. 원백 샷이에요. 아, 원백 샷 안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속도를 이용해서 코너 라인 쪽으로 향하는 저 빨간 공 위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이용해서 치려고 했는데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진력이 앞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거보단 너무 앞쪽으로 작용한 거죠. 득점 라인에 비해서는. 자, 대전이 괜찮긴 한데. 오, 대전이 바로 가네요. 바로 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건 또 잘 꺾어냈네요. 1점. 오늘은요, 아까 응원 문구에 스마일 가이라고 나왔잖아요. 아, 스마일 가이 아니에요? 노 스마일 가이로 두 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웃음이 없을 때 더 적중률이 높습니다. 자, 리버스로 가는데요. 조금 깊어 보이죠? 리버스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5점. 여기 있네요. 여기에 노자를 지금 쓰셔야 돼요. 네. 앞에 노자를 네. 써놔야 되거든요. 두 선수들이 오늘 8강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2 동점. 자, 옆돌리기를 지금 선택을 하나요? 지금 이거는 옆돌리기 선택이 아니네요. 지금 도를 길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긴데요. 예. 아, 너무 길었어요. 키스에 막히는 김현우. 전반적으로 좀 공배치기를 안 좋게 받았던 예. 김현우 선수였는데 마지막 세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치가 지금 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보다 두께가 좀 두꺼웠어요. 예. 몇 세트 초반의 표정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지금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초반에 모리우스케 선수가 앞서가고 역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세트예요. 아, 그러네요. 앞돌리기 짧게. 앞돌리기 오늘 좋은데요. 이 앞돌리기 짧게 참 잘 치네요. 이 배치가 속도감을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고 두께도 또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하잖아요. 이 앞돌리기 짧게를 예. 상당히 잘 칩니다. 마지막 5세트 11점 경기에서 반환점을 돌게 되는 모리우스케. 자, 그리고 대회전. 자,
일목적구 진행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목적구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요. 대회전. 자, 아, 빨간 일목적구 공이 진행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위치였어요. 네. 아, 빨간 공이 딱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모리 선수 화났습니다 지금. 네. 자, 일목적구가 너무 두껍게 되면 움직임이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고 각도가 돌아가는 형태가 안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그러니까 저렇게 키스가 꼭 난다는 것보다는 키스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안쪽에 비껴치기예요. 비껴치기 각도 아, 좋습니다. 치를 정말 잘 쳤습니다. 좁은 각도에서의 비껴치기 성공. 자, 이 배치는 정말 잘 노리고 들어갔네요. 일반적으로 뱅크샷 선택을 플러스 형태의 뱅크샷을 많이 하는 쪽인데 이거를 회전 조절을 잘 해줘서 비껴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비껴치기는 항상 선물을 동반하죠. 다음 포지션을 만들어주는군요. 네. 어, 근데 지금 이 배치를 뒤돌리기를 직접 가나요? 길게 안 가고? 어, 직접 갑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저 흰 공이 조금만 더 내려와주면, 오, 내려왔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센터 포지션이 됐습니다. 연속 2득점 6대3. 그러니까 센터 포지션이 좋다는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돌렸을 때 맞을 수 있는 각도로 섰잖아요 지금. 예. 옆돌리기를 돌렸을 때 맞을 수 있는 각도예요. 자, 신중하게 입반사각을 재고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오, 짧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깊숙했어요. 예. 와, 이 옆돌리기 실수, 마지막 세트에서의 실수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좀 실수입니다. 일목적구를 너무 좀 좋게 내리려고 했었을까요? 아, 이거는 조금 실수예요. 그리고 이 배치 이후에 모리 선수가 잘 치는 피켓치기에 예. 섰습니다. 김현수 선수 되게 아쉬워하죠. 물론 피켓치기 각도가 좋지. 오, 피켓치기 안 치네요. 스핀볼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스핀볼로 갑니다. 아슬아슬 안 맞았네요. 자, 아까 1, 2세트였나요? 이 피켓치기 이거 잘 치던데 예. 왜 피켓치기 안 치고 스핀볼로 쳤을까요? 오늘 잘 들어간 비껴치기보다 다른 걸 선택을 했는데 네. 뒤돌리기, 스핀볼, 빗나갔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저 사이로 키스를 빼던가 아니면 두껍게 빼던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사이 공간이 좀 더 빼기가 좋아 보이는데 김현 선수 두껍게 노리는 것 같아요. 네, 두껍게. 예. 옆돌리기. 자, 마지막까지 괜찮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김현우 추격합니다. 4대 6입니다. 2점 차. 소리 없이 강한 김현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마지막 5세트. 이번에도 역전 세트를 만들 것이냐. 추격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5세트입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보다는 살짝 끌어서 앞돌리기 대회전이 좋아 보이거든요. 어, 살짝 끌어서 갔어요. 앞돌리기로 돌아옵니다. 자, 긴가요? 맞나요? 아, 짧아지질 않네요. 아, 조금 길었어요. 길게 나갑니다. 머리 유스케 조마조마 살짝 빗나가는 공격입니다. 이번에 또 뭘로 바뀌었을까요? 자, 제발 제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발 좀 이겨달라고요. 지금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6대4.
모리우스케 걸어치기. 걸어치기 뱅크샷이 핏 나갔습니다. 뱅크샷이 터지지 않는 모리우스케. 자, 참 잘 쳤는데 끌림까지 참 완벽하게 만들어줬는데 아쉽네요. 네. 승부가 오늘 참 어렵습니다. 1세트부터 4세트까지 주고받으면서 2대2 마지막 5세트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일단 내공과 일목적구의 교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 키스는 잘 뺐고 빨간공 지나갑니다. 득점 성공! 좋아요. 좁혀가는 김현우. 김현우 선수가 6대5 한 점차 좁혀갑니다. 아, 내공과 일목적구의 키스 좀 어려웠고 1, 2목적구 간의 키스도 위험했어요, 지금. 키스의 위험을 잘 피해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6대5. 자, 대회전을 친다 쳤을 때는 이제 1목적구와 내공의 교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대회전 라인은 괜찮은데 1목적구와 내공 교차가 조금 어려워요. 꺾어서 가마치기 형태로 직접 맞출 수도 있고요. 조조 선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머릿속에 한참 막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생각이 전해졌을까요? 자, 이 교차가 만들어졌고요. 예. 일단 뒤돌리기 대패전. 자, 각도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갑니다. 아, 속도 조절을 너무 잘해줬네요. 끝합니다. 조조 선수의 생각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로. 예,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속도를 천천히 줄여줬기 때문에 이 3 쿠션에서 4 쿠션 라인이 좀 길어지지 않았고 마지막에도 회전이 덜 받고 투웅 튀어줍니다. 그렇지 하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아주 잘 쳤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표정 맞나요, 이거? 그런 것 같죠? 네. 네. 횡단으로. 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괜찮죠?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역전을 만들어내는 김현우. 자, 오늘 끝까지 역전 싸움이네요. 예. 역전이 됐을 땐 김현우 선수가 승리했었거든요. 네. 마지막 5세트에서도 일단 역전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모리우스케 선수 초반은 항상 잘 잡아갔습니다만 흐름을 이어갔으면 모리우스케 선수가 세트를 가져갔습니다만 김현우 선수가 또 역전을 하면 2세트 또 역전 세트를 계속 만들어냈었던 김현우. 자, 이 비켜치기가 어떻게 되나요? 괜찮아 보이나요? 들어갔습니다. 득점 됐어요. 야, 마지막 5세트에 4점에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자, 이 배치 득점을 성공하면서 다음 배치가 뭐 쉽지는 않지만 예. 이 방금 전 상황보다 쉬울 것 같거든요. 패전을 좀 많이 사용해도 되는 이제 비껴치기인데요. 세워치기를 살짝 세워서 갈 수도 있고요. 자, 비켜치기로 갑니다. 얇게 맞추면서 짧게 역회전. 각도 마지막 좋아요. 성공으로 갑니다. 예, 하이런 5점을 마지막 5세트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9점. 자, 이 공을 아주 얇은 듯이 잘 쳐냈고요. 속탑니다. 모리우스케 9점에 김현우 선수 2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엄청나게 떨리겠죠. 자, 대회전보다 직접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회전을 좀 빼고 대회전을 만들어줬는데요.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자, 빨간 공이 도와줍니다. 빨간 공이 어시스트 해주면서 매치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김현우. 야, 김현우 선수는 오늘 뭔가
도움을 많이 받는군요. 네. 아, 이 도움 받기는 진짜 컸네요. 예. 정말 컸어요. 빨간 공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네. 길을 알려줬어요. 길을 알려줬나요? 자, 1점 남았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배치가 좀 편안하게 섰습니다. 얇은 두께로 이제 일목적구가 움직이지 않게끔 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 움직이게 칩니다 지금. 오, 밀어서. 밀어서 갑니다. 자신 있게. 자, 이게 공간이 좀 보이네요. 이거 얇게 쳐도 됐을 것 같은데. 얇게 치는데 각도가 너무 없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저건 이제 뭐 현장에서 직접 본 선수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밀어서 회전으로 돌아갔었던 공격이었습니다만 공과 쿠션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모리 선수가 쫓아갈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옆 돌리기. 아, 근데 이 배치를 이 배치를 이렇게 예. 미스를 합니다. 아, 모리 선수가 모리 유스케이의 옆 돌리기 실수. 아, 이건 진짜 실수에 가깝죠.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에드 레펀스입니다. 에드 레펀스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자, 3뱅크 라인이 대략 50라인보다 조금 긴 쪽에 있기 때문에 오, 좀 속도가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좀 빨랐어요. 이거 잘하면? 이거 잘한가요? 웬리인가요?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현우. 자, 뱅크샷을 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예. 투쿠션에서 회전이 받질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 회전이 너무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앵글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더 예. 들어서 들어가네요. 자, 오늘은 김현우 선수가 모든 승리한 세트는 역전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기가 보입니다. 야, 마지막 세트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지금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을 누워주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길게 진행을 한 건데 이게 또 한 바퀴 돌아서 맞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5세트를 끝내면서 세트 수가 3-2로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김민아 선수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요. 팀원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3-2, 1세트와 4세트, 5세트를 모두 역전으로 만들어내면서 모리 유스케 선수에게 승리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